클럽은 신나는 음악과 활력 넘치는 분위기로 젊음을 즐기기 가장 좋은 장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이면에서는 마약의 손길과 성범죄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죠. 특히나 최근에는 GHB, 물뽕이라는 마약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물뽕은 어떤 약물이고 왜 문제가 될까요? 1888년 일본에서는 한약에서 자주 쓰이는 마왕이라는 약재에서 에페드린이라는 물질을 추출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우연히도 당시 에페드린과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한 메스암페타민을 발견하였고 이를 합성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이후 1941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다이니폰 제약이라는 회사에서 필로폰이라는 상품명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필로폰은 잠이나 졸음을 쫓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공장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일하게 만들었고 군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며 전투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아돌프 히틀러의 주치의였던 테오도르 모렐은 히틀러에게 필로폰을 주기적으로 투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필로폰의 이러한 효능은 우리 몸속의 신경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의 기능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면서 나타나는데요. 아드레날린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등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주고 도파민은 운동을 하는 등 신체적인 움직임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파민은 뇌에서 쾌락 중추를 자극해 천국에 온 듯한 행복을 느끼게 해서 많은 마약들이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고 마약 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도 꼽힙니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필로폰을 투여받았던 노동자와 군인들은 마약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로를 없애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피로를 잊게 만든 것에 불과했고 환각 증세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서 현재 필로폰은 전 세계적으로 투여가 금지된 마약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필로폰은 암암리에 히로뽕이라는 일본식 발음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물뽕은 히로뽕의 뽕이라는 말과 물에 녹는다는 말이 합쳐져서 불리게 된 이름입니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마약이 본인이 투여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물뽕은 다른 사람에게 투여하기 위한 목적이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히로뽕이 피로를 쫓고 극단적인 쾌락을 느끼게 하는 반면 물뽕은 과량 투여 시 수면 효과가 있어서 데이트 강간 등 성범죄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물뽕은 어떤 약물이기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물뽕은 정식 명칭으로 감마 하이드록시 뷰틸릭 애시드, 약어로 GHB라 불립니다. 현재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기면증이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맥주나 와인에 소량 함유되어 있기도 하고 사람과 같은 포유류의 뇌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기도 하죠. GHB가 처음 발견된 것은 1874년으로 꽤나 오래전이지만 1960년대에 프랑스의 한 내과의사가 GHB가 가진 진정효과에 주목하면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GHB의 가능성은 마취제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진통효과가 뛰어나지 않았고 환자들이 경련과 구토 등의 부작용을 보이면서 GHB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는 듯 했죠. 그런데 1970년대에 GHB가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만든다고 믿는 보디빌더들이 많아지면서 GHB는 다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적정량 투여한 GHB가 말을 많아지게 하는 등 사교성을 증가시키고 성욕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여준 덕에 클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물이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GHB가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술과 같은 음료에 타도 티가 나지 않고 과량 투여 시 깊은 졸음을 유발해서 성범죄에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GHB의 수면 유도 효과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뇌의 GABA 수용체라는 곳을 자극해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GABA는 GABA 현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의 뇌에 있는 GABA 수용체에 GABA라는 물질이 결합하게 되면 우리 몸은 진정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GHB가 GABA 수용체를 자극하면 우리 몸이 과도하게 진정되면서 수면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GHB를 과량 투여 시 호흡마비나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GHB를 데이트 강간 약으로 악용하며 사망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 GHB가 매우 위험한 이유는 치료지수라고 불리는 TI지수가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모든 약에는 치료가 가능한 용량, 독성 효과가 시작되는 용량으로부터 치료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가능한 용량과 독성 효과가 시작되는 용량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안전한 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GHB는 TI지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용량 조절을 실패하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GHB 과량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와도 현재 마땅한 해독제가 없어서 치료하기 어렵다는 점도 GHB가 매우 위험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GHB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하에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어둠 속에서 물뽕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으로부터 물봉의 위험성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지만 제일 바라는 것은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물봉의 위험성을 알고 절대 악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주제 물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뿐싸 채널은 앞으로도 더욱 꿀잼인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과학이 과학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과뿐싸 채널이었습니다.